0012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의 테마는 철강 환율 하락이 다 있습니다. 동국제강, 은는 동사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방관, 봉형강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영위하며 철강 수요 부문에서 경기 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과 민간의 경영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전략 제품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한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집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54년 7월 설립되어 2015년 1월 유니온스틸 주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봉형강, 냉연강판, 컬러강판, 후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2015년 8월 포항 2후판 공장을 폐쇄하고 후판 생산을 당진 공장으로 일원화, 2016년 12월 페럼타워, DKYL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 단행 대시 국내 봉형강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판 시장의 경우 동사와 포스코, 현대제철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재무 대시 봉형강, 후판 등 철강 부문의 판매 증가, 종속기업 인터지스의 운송 부문과 동국시스템즈의 이트 부문 매출 증가, 페럼인프라의 매출 기여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 연가 매수 차익 제거 등에도 이자 비용 감소 등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회복세,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 등으로 주력 철강제 수요 증가, 종속기업의 운송과 무역 부문 역시 성장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8월 23일 12시 39분 기준 장중 동국제강의 시가총액은 1조 27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국제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6위입니다. 동국제강의 상장 주식수는 9543만 2737주입니다. 동국제강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국제강의 퍼은 1.61배이고 추정 퍼은 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1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5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16원이고 추정 EPS는 6,77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3배, 31,2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46억 원, 2947억 원, 80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17억 원, 695억 원, 5586억 원입니다. 동국제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7번지 65%이고 유보율은 266.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17.85 0.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0.36이며 전일 대비해서 5.51 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2022년 8월 23일 12시 3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3,3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30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6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국제강의 종가는 13,350원이며 주가가 동국제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종가는 13,350원이며 주가가 동국제강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동국제강은 거래량 184,54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45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235주, 한국증권에서 28,7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900신주, 키움증권에서 14,701주, NH투자증권에서 13,3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100신한주, 한국증권에서 24,1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176주, NH투자증권에서 18,59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9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420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8,900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철강 관련주 동국제강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